네, 열공. 그러니까 우리 김 작가님 흉내 좀 내보려고 이렇게 하시잖아. 난 이렇게. 네. 정PD입니다. 오늘 인자장설전 또로록 해서 인자장설전 제14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현미 이사장님. 네. 김 작가님. 김대기입니다. 유한하니까 이제. 나도 이렇게 해야지. 네. 예. 오늘 저희가 녹화하는 날이 매주 화요일이잖아요. 아, 화요일에 항상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네. 제가 옷이 좀 이런 이유가 오늘 3월 5일 화요일 제가 줄리재판의 피의자 제1호 증인으로 오늘 출석을 해서 증인신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첫 재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기소된 지 꽤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첫 재판은 아니고요. 예. 신문기일만 준비기일이죠. 아, 준비기일. 네. 준비기일로 5번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1년 내내 준비기일만 무슨 하고요. 무슨 국정농단 수준이야?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재판이 걸렸을 경우에 준비기일을 1회 정도 합니다. 한 번 재판장과 그렇지. 검사 측과 변호사 측에서 네. 이 재판을 어떻게 끌어갈지를 준비하는 길이 하루 정도 하는데 네. 저는 총 5번을 1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재판장까지 바뀝니다. 아, 준비기를 하는 와중에 준비기만 네. 해서 바뀌고 이제 법원 인사로 네. 바뀌었어. 재판이 시작돼서 지난 재판에서 이제 고발인 두 명이 나와서 증인신문을 했었고 네네네. 이번에 이제 피고인의 자격으로 첫 번째 증인으로 제가 이번에 출석을 하게 된 거고 네. 제가 1호, 예. 2호가 이제 안혜정님 그다음에 이제 3호가 센언니였는데 센언니는 다음 길로 밀렸고요. 고발자 첫 번째 길에 안 나왔던 한 명이 있어요. 네네. 국민의힘 당직자인데 예. 그 사람이 오늘 마지막 증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말 오랫동안 이게 법원 의자가요. 예. 딱딱해요. 나무 예. 의자라고. 예. 그래가지고 그래도 저기 변호인 쪽이라든가 검사 쪽은 약간 쿠션 있는 의자인데 예. 너무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길대도 제가 봤을 때는 방청석 의자보다는 증인석이 낫습니다. 게다가 또 저기. 아, 그런가요? 방청석의 의자는 거의 예전에 그 저기 국민학교 때 앉아있는 그 의자 있죠? 나무 의자.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강당에. 네. 강당에. 네. 딱딱한 그래도 의자? 저기 5만원은 받지 않았습니까? 무슨 5만원? 아, 증인 안 줘요? 안 줘요? 제가 피고인이었다니까. 그 피고인이자 아, 그. 아이고. 저기 피고석에 앉아있으면서 증인으로 한 거라 네. 안 주나 보네. 안타깝네. 그 안타깝네. 현금 박치기거든. 네. 아. 그 세금도 안 돼. 네. 아. 몰랐네. 뭐 아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지난 1년 9개월 동안 경영권 분쟁 중에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예. 개인적으로 열린광TV 채널을 계속 유지하고 있긴 했지만은 네. 가급적이면 줄리재판 관련된 것은 방송을 하지 않았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숟가락을 본격적으로 얻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네. 조사 되지 않았던 사람들. 기소도 안 된 사람들이 언론 탄압이 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매번 줄리재판에 참석을 해서 안혜호 회장님, 김태희 씨 옆에 붙어서 계속 방송을 했던 사람들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아, 왜 슈퍼챗을 따려고 그런 건가요? 그건 모르겠으나. 아유, 뭐 네. 그렇지. 견물생심이지. 오늘도 왔는데 예. 이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에서 개최를 해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그 서관에 대한 좀 이렇게 기억이 하나 있는데 저하고 강진구 당시 기자 그다음에 박대웅 씨 그다음에 최영민 씨 우리 김두효 작가님 총 5명이서 예. 추운 겨울날 예. 눈보라를 맞으면서 기자회견 비슷하게 한 적이 있었었어요. 기자회견이었지. 예, 예. 이른바 줄리 관련된 7시간 녹취 가처분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네. 김건희가 걸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때 저희가 나란히 5명이 서가지고 네. 방송을 했던 기억이 제가 오늘 문득 나서 약간 좀 씁쓸했습니다. 네. 그건 우리 김두일 작가님이 앉아 계시고 그 뒤에 강진구하고 박대영이 앉았고. 아 오늘 그랬어요? 아 나 오늘 들어왔네. 그래서 그 강진구의 숨소리를 계속 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오늘 모자 벗고 있는데 모자 벗고 있으면 이렇게 바로 뒤에 이렇게 있으니까 앞뒤가 좁아. 근데 이렇게 예. 하고 있으면 네. 강진구의 숨소리가 내 여기 목덜미에 느껴져. 아, 나 예민한데. 네. 아 라는 강진구가 또 특유의 또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이렇게 숨소리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 담배도 안 피우는데 약간 좀 그래서 그걸 자꾸 이렇게 막 하고 막 있는데 이제 가장 킬포인트는 뭐냐면 네. 중간에 좀 이렇게 막 이 검사가 막 하나하나 질문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기억력 테스트를 계속했어. 네. 그러니까 이제 짜증이 났겠지 자기들도. 네. 그러니까 뭐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좀 약간의 뿔딱지가 난 거야. 궁시렁 궁시렁 되는 게 들려 뒤에서 검사를 욕하는. 아니 자기가 증인도 아닌데 왜 구시렁 구시렁 됩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뭐 이 재판 내용이 좀 박진감이 없잖아. 아~ 예를 들면은 예.
예를 들면은 뭐 아 뭐 정천수 증인이 아 이 모든 거는 다 강진구 뭐 최영민 박대영이 나쁜 놈들에 나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그걸 갖고 방송을 해서 어. 슈퍼챗을 땡겨야 되는데 아. 아 이건 다 내가 결정했고 다 나의 책임이다 그러고 있으니까 정천수와 검찰이 공모를 해서 어? 지금 강진구하고 박대용을 죽이려고 한다. 이 프레임이 이제 나오는 건데. 그걸 기대했는데 예. 크게 보면 프레임이고 작게 보면 예. 단기적인 슈퍼챗.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야 이제. 예. 계속해서 뭐 내 책임이다 뭐 그냥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예. 거기서 일단 김이 샜어. 그러면 이제 뭔가 재판 내용이라도 뭔가 좀 이렇게 예. 이 좀 재밌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예. 계속해서 얘네들은 그 두 시간 내가 아침에 그 들은 것 중에 한 시간 반이 그냥 기억력 테스트예요. 뭐냐면 그 어, 센 언니와 안혜옥 회장이 얘기했던 거에 스크립트를 그대로 읽어줘, 그대로. 일단 그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네. 네, 돌리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네. 오늘 그 줄리재판의 제 첫 번째 증인 출석을 해서 주로 검찰 측이 물어봤던 게 줄리에 대한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얼마큼 알고 있는지 그거를 좀 얘기를 해달라. 그런 쪽을 많이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방송 내용을 스크립트를 따서 쭉 읽어주는 거예요. 오늘 네. 이상하게 기사가 좀 많이 왔어요. 네. 많이 왔지. 그래서 기자들한테 방송 내용을 쭉 읽어주는 거지. 아, 그래서 네. 이것들이 네. 감히 영부인을 네. 이렇게 에, 모함했다.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조중동이 같은 편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경호는 또 그 뭐 여성의 어떤 개인 사생활을 건드렸다 이런 것도 민감하잖아. 네. 그래서 그 스크립트 중에서도 뭐 조금 이제 기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들 위주로 막 자꾸 이제 읽어주는 거야 이제. 근데 그건 본인들이 방송을 봤으면 거기 나온 거잖아. 그렇지. 그런 방송을 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답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예, 뭐 이렇게 뭐 맞겠죠. 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이 판사한테 보게 혹은 거기 이제 기자들한테 뭐해? 아예 뭔가 쫄렸어 뭐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는 책략이 아닐까. 또 재판장하고 기자들한테 그때는 우리가 정말 올인 아니죠. 저는 보도를 안 했으니까 그 대선 당시에 줄리에 대한 검증 보도 네. 그 보도는 굉장히 신랄했고 거침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시기에 김건희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하는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당시 그런 보도를 했다 이걸 복기시키는 것만으로도 재판장이나 네. 방청석에 앉아 있는 기자들한테 야 이거 너무 심했구만 이 사람들 그냥 막 나갔네. 검사에서 여섯 자 안 붙였다고 예. 징계 먹는 그런 나라잖아요. 예, 그게 굉장히 사람들이 다 이런 그 줄리를 떠받드는 분위기에 지금 순치된 상황 아니겠어요? 아유, 그럼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 또 계속해서 그 방송 내용에 대해서 네. 복기시킨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검사가 뭐 재판 받아봐서 알잖아요. 공판 검사, 수사 검사 따로따로. 네. 근데 수사검사가 공판까지 나오면 이거는 아 그렇지 이건 반드시 어떻게든 이 요절을 내겠다 이런 네. 강력한 맞아, 의지가 그렇지 네. 그 수사검사 오늘 다섯 명 나왔어요 검사가 네. 오 진짜 아, 네. 수사검사 출동 야 그러면은 이 사건은 틀림없이 저 국정농단급이다니까 유죄를 도출해내려고 정말 와. 길을 쓰는 네. 그 또 그래서 마지막이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죄를 도출해내려고 하는 검사들의 의지가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 나왔는데 그 검사들의 의지가 바로 네. 줄리의 의지일 겁니다 아 VVIP니까 네. 네. 그게 바로 짜고 치는 고수도 많이었느냐 아, 그러니까 이제 정천수 아, 대표하고 네. 그 뭐 저 안혜옥 회장 이런 사람들 또 센 언니 다 이렇게 뭐 없는 사실을 서로 그렇죠. 공모해 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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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낸 거 아니냐? 그렇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거 아니냐? 방송하기 이전부터 어. 아는 사람들로 만나 가지고 공모해서 예. 결국은 짜고 친 거 아니냐? 예. 그게 질문을 해나가는 게 이제 하나만한 질문들을 나한테 계속 해요. 예를 들면은 그 스크립트를 읽었죠. 기억하냐? 아, 뭐 기억한다고 해야지 뭐 맞냐 맞나고 해야지 일단 뭐 그건 뭐 기억이 안 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어 뭐 사실 뭐 안혜옥 회장이나 센 언니의 발언들이 좀 셌다라는 게 그 당시에 좀 이슈였잖아요. 네네. 그러면 당신은 증인은 왜 그거를 어떻게 신뢰하게 됐냐? 뭐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정천수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아 내가 그 이전에 한 10명 정도의 다른 증인들을 만났는데 볼케이노 나이트클럽의 구조라든가 그치. 6층의 조남욱 회장의 아방궁 뭐 이런 게 너무 이제 흡사해서 그거는 사실 가본 사람이 아니면 모른다 근데 그게 증언 일치하는데 내가 뭐 그 대목에서 그러면 뭐 신뢰를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다른 증거는 있느냐 증거라고 하면 영상이냐 영상과 사진이냐 그렇다 예. 없다. 그럼 증거가 없는 건데 왜 신뢰했냐? 아니 내가 방금 얘기했지 않느냐? 무한 루프야. 그러니까 무한 루프. 이게
처음 안혜호 회장님이라든지 김태희 씨가 말을 했던 증언을 했던 그 시기가 90년대 초반이란 말입니다. 네네네. 지금 처음 휴대폰이 보급 발표하게 됐던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네네네.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대도 그때 아니었고. 그때 삐삐였어요. 94년도. 녹음기가 막 있었던 시대도 아니었고. 그렇지. 예. 그런데 마치 지금 시대에 어떤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쉽게 그런 증거들을 남길 수 있지 않냐는 식으로 물어보니까 그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모르겠어요. 검찰은 네. 그 이제 그것도 이쪽에 트릭이죠. 네. 그 시대에 그 뭐 녹음기도 없고 뭐 네. 카메라도 없고 이걸 다 알아. 다 알지만 오늘 시대하고 혼동시켜서 마치 예. 그 대선 때 줄리에 대해서 거침없이 보도했던 게 지금에서는 굉장히 그러니까요. 뭐랄까 네. 그 무엄한 네. 무엄한 행태가 되듯이 그렇지. 그런 시대를 혼동시켜 가지고 네. 그 죄를 그러니까 지우려고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이제 증인신문을 할 때 네. 살짝 그 말을 하는 것이 검찰 네. 쪽에서 적대보라는 단어를 자꾸 써요. 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혜옥 회장이나 전화 또 열린공감TV 그 누구나 어떤 구성원이나 당시 줄리로 활동했던 여성이 접대부로 여성 접객원으로 활동했다는 얘기를 한 바가 없어요. 네네네. 그 접대부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TV조선 채널A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치 우리가 발언한 것처럼 포장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 부분에 그 포인트에 약간 발끈하셨는데 네. 그렇게 화는 내지 않으셨고 네. 그렇게 진행이 된 적이 있어요. 안혜옥 회장님 화를 낳는 것만도 네. 이제 굉장한 인내심을 발휘한 거네. 문제는 이제 줄리에 대한 네. 열린공감TV의 보도가 예.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됐으며 정천수 피고인은 이 줄리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처음 얘기를 듣기 시작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 오늘 좀 저한테 물어봤던 주요 내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특히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저 열린감TV에서 주로 얼굴 마스코트의 역할은 강진구 씨하고 우리 김들 작가가 했고 나는 등지고 앉아서 네. MC 역할을 했잖아요. 네네네. 제가 한번 방송을 최근에 다시 봤거든요. 네. 185만 명이 봤더라고. 아 그거를? 실시간으로 6만 5천 명이 막 들어오고 네. 10만 명까지 본 것도 있더라고. 맞아요. 그때 정말 어마어마했죠. 네, 그때 그랬어. 이게 사실은 제가 정천수 대표님을 그 실물로 봤을 때 처음 봤어요. 그렇죠. 열린 공감 TV는 늘 시청했지만은 맨날 등지고 있었으니까 등 모습만 보여가지고 네. 처음 뵀어요. 그때. 그러니까 많은 시청자들은 열린 공감 TV를 딱 보게 되면 강진구 기자가 제일 가운데 앉아 있으니까 강진구 기자의 말 자체를 다 신뢰하는 우리 보도 전체를 강진구 기자가 이끌고 가는 걸로 비춰질 수밖에 없지요. 그게 오판이었지. 그러니까 그건, 저기 예. 정 대표님 몰아내고 경영권 탈취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줄리에 대한 부분도 예. 예. 강진구 기자는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레거시 출신자들은 네. 줄리 관련돼서는 보도를 할 수가 없다라고 처음에 그랬어요. 네. 반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예. 나중에 이제 네. 팔당 한번 갔다 와서 터지고 나서 그렇죠. 그때부터 이 양반이 변했지. 팔당에 제가 같이 가자고 제안을 했고 강진구 기자랑 김도일 작가를 제 차에 태워서 그 더운 여름날 7월 달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하필은 제 차에 에어컨도 안 나오는데 가서 팔당은 양재택 그 모친, 어머니 예, 아, 거기 가서 그 모친이 너무, 명신이 걔가 남자가 너무 많았고 헤폈다는 말을 하는 순간 강진구 기자가 맞구나 네. 줄리가 이거 내가 잘 알아 안 알아 그리고 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요 잘 알아요 한마디 얘기하자면 허들짜만 나도 그런 남자가 많았다고요? 그렇지 내가 알기도 몇 사람 되는데 남자가? 이큰 남친으로 시집을 갔으면 그 남자하고 당연히 해주라고서 뜻을 내야 되는데 처음 여자한테 시집 갔잖아. 여자한테도 시집 갔다 한 20일 만에 와가지고서 온갖 사람 다 주고 온갖 필요한 다 하면서 응수된 만에 또 결혼식까지 하고 그때 이제 제가 가장 그 방송을 보면서 크게 당황했다고 해야 될까? 그 저 아무개하고 결혼해요. 무슨 아, 신혼여행지 네, 떠날 때 네, 맞아요. 그 노모한테 전화했다는 네. 이야기를 네. 그러니까 야 이건 정말 이거 아메리카 스타일도 아니고 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양재택 모친 관련된 인터뷰를 하기 이전까지는 강진구 기자는 열린공감TV에서 줄리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한 발 떨어져서 봤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줄리라는 키워드를 계속 끌고 가면서 방송을 하고 제보를 받아서 정리를 하고 했던 사람은 제가 유일했고요. 제가 거의 10여 명 정도의 제보자들 관련돼서 인터뷰도 하고 방송도 하고 했었던 거거든요. 강진구 박대용은 그것도 강진구가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그렇죠. 바랐던 것일까요? 뭐 이제 그렇게 하기를 바랬겠지 근데 근데 이제
나는 사실 그 대목에서도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재판을 받으신 거는 선거법이잖아. 그렇죠. 근데 그 당시는 그냥 검찰총장이었지 정치를 한다는 말도 안 했어. 바로 이 부분이 키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 제가 줄리 관련돼서 제보를 받아서 취재하고 보도했던 시기가 2020년 한 7월 8경부터 7월달 8월달경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2021년 이제 3월달까지가 한 거잖아요. 그때 하다가 이제 8당 갔다 와서부터 완전히 그게 이제 터닝포인트가 됐죠. 7월달이었고. 7월달. 그러니까 이거는 썰전을 6월달부터 시작했고. 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나오기 전에 주로. 아유, 상상도 못했던 시절이고. 그때 뭐 그 해가 2021년도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요. 정치 안 한다고 그때 뭐 노영민도 얘기하고 막 그러던 시절인데. 네. 아, 문 대통령도 그랬어요.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선거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지. 저희가 줄리 관련된 얘기를 처음부터 작정하고 해야겠다 생각한 게 아니고. 원래 처음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춘 거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 거기로부터 시작했지. 거기를 막 취재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삼부토건이 나오고 삼부토건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남욱이 나오고 김건희 양재택이 나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줄리까지 간 거거든요. 그렇지. 삼부토건 유니버스라고 내가 이름을 붙여요. 그게 시작되면서 이게 왜 갑자기 옵티머스 펀드가 삼부턱원 유니버스로 발전을 하면서 갑자기 조남욱 비긴스가 되면서 윤석열 비긴스가 되고 양재택의 뭐 몰락 그다음에 뭐 그때 뭐 무정수님 뭐 갑자기 정 얘기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갑자기 어느 날 내 기억이 나. 토요일인데 팔당에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뭘 팔당까지 맛있는 걸 먹으러 가요? 그랬더니 그냥 아 그 반 한번 가자고 자꾸 나오라는 거야. 나 나기 싫은데 토요일 날. 근데 어떻게 뭐 나오라고 하니까 나같이 또. 근데 뭐 강정구도 와 있고 그래서 아니 같이 뭐 자기 차에 태우더니 어디 가는 거야 그냥. 네, 네. 어디 가요? 그랬더니 팔당에 간대. 그래서 나 뭐 어디 팔당 가서 매운탕이나 먹고 소주나 한잔 먹고 오는 줄 알았는데 지금 양재택의 그 못 치는 집을 찾았다고 거길 가고 있는 거야. 거기서 또 말씀을 또 많이 해주셨어 우리. 아, 네, 양재택 어머니가 거기 들어갔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분도 무속인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나중에 신분을 바꿨지만 처음에는 전 본다고 들어갔고. 네. 근데 거기 딱 앉아서 당연히 이제 거기 점집에 들어갔고 또 거기 뭐 그 뭐 90대 뭐 80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니까 난 정중하게 이제 이러고 이제 이거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그 할머니가 나만 이러고 보면서 세상에 좋은 사람이 돼야 돼. 무슨 막 나한테 막 훈계를 막 해. 이렇게. 난 복사한 줄 알고 이러고 있고. 나는 이제 당연히 혼나면서 이렇게 앉아갖고서 이렇게 듣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두 사람은 옆에 앉아갖고 저를 찍고 있었고 근데요 그래서 그 저기 양재택 그 검사의 그 뭐 애인 그 명신이 이런 선방 나오니까 갑자기 두 사람 표정이 확 변하는 거야 이제. 아 나 그때 그냥 그러면서 이제 술술술 뭐 본인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은 말까지도 막 하시고 그날 저희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던 것이 양재택 모친께서 명신이가 첫 번째 결혼을 해서 20일 만에 20일 만에 나왔다는 말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결혼, 제 1회 결혼식이라고 안혜옥 선생 얘기하는데 네, 네. 그때 이제 첫 번째 남편이죠. 네. 의사야. 의사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 그 의료 대란이 의사 집단에 대한 어떤 김건희의 분노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썰이 돌고 있어요 지금. 김건희의 분노라보다는 나의 판단은 이 나의 첫 번째 와이프의 내 와이프의 첫 번째 남편이 의사였지. 의사들이 질투심이지. 윤석열의 질투심. 의사들이 가만두지 않으리 뭔지라는 지금. 그래서 아무튼 그때 그 양재택 모친으로부터 20일 만에 파혼을 하고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은 거예요. 그전에는 저희가 뭐 2년? 두 달? 뭐 4개월? 그러니까 별별 얘기가 있었거든요. 원래는 이제 그 김땡화님이라고 우리 충수기 형이랑 가까운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그분한테 얘기는 들었지. 네. 이혼 사유는. 그러니까 뭐 올라타지 못해서 아무튼 뭐 등등등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최원순 씨의 첫 번째 내연남 첫 번째 내연남 네. 근데 이제 그분이 너무나 거침없이 얘기를 그때 정대택 선생님 그 사무실에서 듣고 같이 간장게장 먹으면서 이제 들어서 와 재밌다 했는데 그 얘기를 양재택 검사의 모친이 확인을 해준 거야. 구체적인 정보까지 근데 한 거지 그때 뭐 검사 모친이 이제 오모 씨인데 그분은 자기 아들에 대해서 불리하게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한참을 얘기하시는데 네. 제가 슬쩍 일어나서 집을 좀 이렇게 봤어요. 네. 둘러봤는데 벽에 사진들을 이렇게 붙이신 거야. 근데 본인 이제 두 부부의 고위잔치 사진도 붙어 있고 몇 가지 붙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다마다를 했었어요 그게. 적혀 있는 거야. 아. 다마다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 이건 밥도 사실이, 먹고 사실이구나. 잔치도 하고 그래서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사진을 오늘 증거로 제출하려고 제가 준비해 갔어요. 딱 준비 갔는데 물부지 낙서 세상에 세상에 네. 양재택의 양자도 안 났어 오늘. 아, 아무도 그러니까 저 우리의 공소장에 네. 양재택 관련된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예예예. 예, 예. 한마디도 안 물어보는 거야. 선배 검사님의 눈을 뒤치기 싫어서 그런 건가? 왜 그러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봤을 땐 자기네들이 불리한 워낙 뭐 그 진술의 일관성이나 증거라든가 그다음 방송 내용이라든가 뭐 그게 사실 뭐 흠잡을 게 없었던 거죠. 예, 결국에는 이제 줄리 스토리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 거를 공판 검사나 수사 검사도 네. 꺼려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튼 대선을 이제 막 시작할 3월 달쯤에 담당 기자가 제가 그동안 줄리 재판을 쭉 줄리 관련된 걸 쭉 추세를 하다가 네. 그 당시 이제 데스크의 역할을 하기도 벅찼고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매일매일 방송하는 거에 한 최종 대본을 제가 다 정리했거든요. PPT 그리고 강주국 씨가 언제부터 대본을 또 안 써오는 거예요. 취재하기 바빠 죽겠어 대본을 언제 쓰냐고. 아니 팬 기자 출신이 왜 아까 대본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부터 이제 일주일에 그러니까 그게 옵티머스는 다 내가 썼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 정리는 이쪽에서 했고 이렇게 쭉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여름부터 이제 본인이 그 텍스트 대본을 쓰기 싫어하더라고. 그거 이제 대본을 안 쓰기 시작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언부언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자꾸 이상한 이제 말들이 서로 껴들게 되고 하다 보니까 방송의 질이 좀 지루해지고 오죽하면 졸린 TV란 말이 들을 정도로 아 졸린 공감 TV 그러니까 원래 방송을 잘하는 사람 같은 그냥 뭐 대본 없이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막 티키타카가 되는 사람들은 이게 되는데 내가 그래서 그때 항상 들 얘기하고 있다가 뭐 그냥 엄한 소리 듣고 받아준다고 내가 애를 많이 썼지 내가 근데 그 유일하게 저 약방의 감초처럼 예. 재밌게 또 재미의 몫을 담당하셨지 욕도 많이 드시고 제 입장에서는 김준 작가가 빠지면 진짜 이거는 졸린 TV가 아니고 자는 TV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네. 그러니까 자거나 아 말거나 여러분의 선택에 맡깁니다. 그래서 네. 최소한의 대본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결국은 정리를 해서 네. 마지막 대본을 만든 일을 하기가 너무 바빴기 때문에 네. 줄리 관련된 키워드 관련된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게 되면은 담당 기자를 최은민 본인이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최은민한테 이임을 한 거예요. 네. 최은민이가 맞자마자 예.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 안혜호 회장님이었고 김태희 씨였던 거예요. 공교롭게도 나의 관점에서는 네. 어떻게 보냐면은 이제 우리 그 영민 초이는 나도 뭐 다 들었던 얘기지. 자기는 뭐 좋은 방송 송출 환경에만 관심이 있지. 기술 테크니컬한 뭐 테크니컬 어떤 뭐 TD. 근데 이제 사실 뭐 강진구나 나나 굴러 들어온 돌이잖아 그냥 이렇게. 네. 원래 둘이서 같이 시작을 한 건데 네. 근데 굴러 들어온 사람이 같이 셋이서 방송을 하면서 뭐 썰전하고 당시에 이제 뭐 이 뭐 그 양재택 팔당 뭐 등등 그 시리즈가 다 대박을 나니까 자기도 좀 이름을 알리고 싶고 이제 관종이거든. 그래서 이제 나 하고 싶어 갖고서 이제 뭐 어느 날 갑자기 기자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뭐 네. 같이 무슨 뭐 취재 뭐 기자를 했다고 뭐 나나 그냥 강 기자한테 약간 익스큐즈를 하는 스타일이 되길래 나는 사실 뭐 나한테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나 했는데 이제 강 기자한테 막 그러더니 결국 나중에 이제 뭐 했고 결국 이제 그때부터 본인의 어떤 이 제보 나중에 그거 갖고 싸웠어 이제 왜냐면 이제 그 제보에 들어온 알짜 제보 같은 거는 이제 심혁이 그거 갖고 되게 막 화를 냈어. 왜냐면 알짜 제보는 본인이 만나러 막 밤에 일하는 것처럼 막 차 타고 가고 아, 뭐 누가 봐도 이거는 별로 그냥 없는 것들은 뭐 박대영 한번 던져주고 뭐 심혁 한번 던져주고 그랬던 거였지. 그 제가 좀 약간 짜증났던 부분이 뭐냐면 제보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는 그 권한이 있는 네네. 사람이 있는데 그게 최현민이었어요. 저도 볼 수는 있었는데 저는 뭐 매일 대본 쓰기가 바쁘다 보니까 책도 썼잖아요 제가. 그렇지. 하루 잠도 못 자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그 제보를 봤던 그 최현민이가 그거를 본인이 보고 돌려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강진구가 불만이었어요. 강진구가 되게 불만이었어요. 돌리라고. 근데 알겠다고 하는 거 안 돌리는 거야. 왜 혼자만 그걸 그 독점하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특정 욕심. 그렇죠.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취재해야겠다고 생각되는 건 본인이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센 언니와 안혜영 회장 거를 본인이 독점을 해서 했는데 나의 오늘 느낌적 느낌으로는 그 건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면 오늘 그 검사가 계속 물어보는데 뭐 방송 내용에 대한 것은 이쪽에서 대본을 썼으니까 상당 부분 이제 일관된 기억을 갖고 진술을 하죠. 네. 문제는
검사가 계속 지금 의심을 하는 건 그였더냐. 그러면은 뭐 아내와 뭐 새언니를 뭐 정청수 당신은 사적인 어떤 뭐 무슨 뭐 만남이나 뭐 교류를 했냐? 안 했다. 그럼 처음에 취재 누가 했냐? 최영민 기자가 했다. 그럼 최영민 뭐 이제 하기 전에 어떤 무슨 뭐 원본이나 뭐 취재 소스나 뭐 등등 그건 이제 나는 이제 데스킹의 역할만 했기 때문에 완성된 결과물을 보고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보도를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했지 그 과정을 내가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그 통제하는 건 아니다. 근데 그 똑같은 질문을 나는 이제 최영민이 받으면 그러니까요. 어떻게 될까? 나는 사실 좀 어쨌든 그 당시에 보도를 했던 최종 책임자는 저니까 제가 책임자이고 그 보도 모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오늘 증언에서도 확실히 얘기를 했어요. 다만 제가 염려하는 지점은 뭐냐면 이게 방송에서 얘기하기도 참 꺼림칙한 부분인데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나서 저희가 외부 회계 감사를 맡겼잖아요. 네네네. 외부 회계 감사를 맡겼는데 저는 이제 그 제보자가 뭐 안혜욱 회장님이나 김태희 씨나 그 누구라도 제보자한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는 뭐 일종의 출연료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을 뭐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 YTN 같은 경우 내규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특종을 제보한 사람에 대해서 네. 일정한 포상금 같은. 근데 네. 그것도 역시 규정에 따라서 지급이 되지. 그렇죠. 그냥 뭐 마치 크게 한 턱 쏘는 것처럼 네. 회식 때 쏘는 것처럼 그게 쏴서는 네. 안 되거든요. 저희한테는 그런 규정도 없었고 예. 저는 그냥 제보자는 제보자인 것뿐이고 출연을 하시면 일정의 출연료 정도만 드리면 되겠다라고 좀 박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안혜욱 회장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네. 여러 출연자들이 불만을 갖고 있었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내가 그 아까 직접 재판을 참관하면서 느꼈던 거는 앞에 계속 하나만한 기억력 테스트를 하다가 2단계로 내가 넘어가면서 약간 좀 쎄했던 게 뭐냐면 갑자기 당신 정청수 증인은 이 보도를 나가기 전에 혹시 아내욕 그다음에 뭐 세논이랑 만나서 혹은 뭐 지금 여기 무슨 뭐 볼케이노의 구조라든가 거기 6층 연회실의 구조 같은 거를 사전에 그러니까 그걸 계속 말을 빙빙 돌리니까 공모를 했느냐 사전 네. 공모를 했느냐 그러니까 공모를 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말을 빙빙 돌리면서 만난 적이 있느냐 뭐 사전에 어떤 뭐 그 교류를 한 적이 있냐니까 이제 이쪽 변호사 중에 한 명이 우리 쪽 변호사 중에 한 명이 빡친 거야. 아니 그냥 공모했냐고 물어보지 뭐 계속 말을 돌려 하니까 그때부터 공모를 했나요? 그냥 제가 이상하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유도신문을 한 건데 네. 변호인이 바로 거기서 네. 빡친 거지. 아 이거 한참 한 30분 후 보다가 나도 그냥 아니 왜 이렇게 말을 돌리나 네. 다 알아들었는데 다 알아들었는데 제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세 번의 개인 계좌가 털린 적이 있어요. 예. 아 그래요? 예. 지난 2년 동안에 제 개인 계좌를 결국에는 그거는 정천수 대표가 네. 허위 증언을 받아낼 목적으로 뭐 그 증인들 뭐 센 언니나 안혜욱 네. 회장한테 돈을 보낸 거 아니냐 그렇게 아마 저는 추정이 돼요. 의심을 한 그래서 거지. 만약이라도 예. 제가 개인적으로 예. 10원 한 장이라도 그분들한테 돈을 지급을 했다라면 그게 굉장히 큰 악재가 됐겠구나 왜냐면 생각이 들어요. 난 그래서 오늘 검찰의 전략은 그거 딱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딱 니네 같이 공모했지. 공모했지. 근데 안 했는데 그러면 돈을 보냈다는 게 이제 그걸 증거로 잡아서 너 위증까지 했어. 이렇게 네. 이제 몰아가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보낸 적이 없어. 그럼 난 그 다음에 이제 뭐 더 탐사 시대로 와서 뭐 지금 정청수 대표가 쫓겨나신 그렇지. 그 이후 상황 그 이후에 이제 나는 어떤 좀 왜냐면 그때도 사실은 지현진한테 돈을 3억 2천이나 줬을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법인에서 뭐 당기부가 대여금 플러스 무슨 한 월천씩 줬을 거라고 그러니까 아마 나는 그래서 지금 나도 그걸 보면서 얘네 검찰의 전략은 뭔가 부적절한 거래 같이 공모를 얘기하는데 이쪽으로 지금 그렇죠.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 묻겠습니다. 네. 정청수 대표께서는 안혜욱 회장이나 네. 그 세너니한테 돈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10원 좀 보낸 적이 없어요. 법원에서도 보낸 적이 없고. 그 이제 정청수 대표가 말고는, 대표일 때. 네, 출연료 말고는. 그래서 설마 저희가 외부 회계원 감사를 맡기면서 제발 그러지 말아라. 제발 다른 어떤 그 안혜욱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법인 돈을 보내지 말아라 하고 제가 주문을 내었어요. 이미 다 이제 끝난 상황임에도 네. 불구하고. 그런데 감사 결과가 딱 나왔는데 네. 보낸 거예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그게 딱 나오는 순간. 아니, 얼마나 지금 나가도 돼? 나와도 됩니다. 액수를 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말할 수는 없고요. 상당한 네. 액수입니까? 네. 이게 뭐 출연료라고 얘기할 만한 액수를 넘어섰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강진구 입장에서는 뭐 안혜욱 회장님과 함께 방송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안 회장님이 멀리서 올라오셔야 되니까 그걸 숙소도 마련해야 되고 대구 쪽이니까요. 예,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뭐 줬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불필요하게 하필이면 그런 시기에 그렇게 지급에 대해서 검찰의 프레임에 걸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제가 증인심문을 하면서 예. 나중에 큰일 날 수도 그 있겠구나. 통상액보다도 많은 액수가 지급됐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검찰의 전략은 내가 봤을 때는 이 사건을 이제 같이 공모를 했다는데 그러면은 왠지 나는 지금 정천수 대표님만 1차적으로 기소를 한 이유가 그냥 여기서 다 이제 한 사람만 집중 공략을 해서 다 끄집어낸 다음에 없으면 그 다음 뭐 이제 순서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강진구, 뭐 최영민 아무도 기소가 안 된 거죠? 안 됐죠. 송치만 되고. 네. 그러니까 최영민, 강진구, 박대웅, 김두일 작가는 아예 기소도 안 됐고 송치만 됐어요. 송치 됐지만 언제든 기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여기 이제 공소장에 제가 주범이고 공범이 나도 공범으로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냥 얘네들은 언제든지 이제 그냥 기소하려면 할 수 있는 거지. 할 수가 있어. 네. 나는 그래서 내가 작년도 말레이시아에서 나 일찍 들어온 이유가 송치됐다는 얘기 들고 당연히 나는 재판받을 줄 알고 맞아. 들어왔는데 뭐 그냥 나는 뭉개고 있고 혼자 됐다고 하더라고. 자, 아무튼 뭐 이 부분은 재판이 진행돼봐야 알겠지만은 재판부나 검사 측이나 의지는 굉장히 이 재판을 좀 지리하게 끌고 갈 것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다음 재판기를 5월 7일로 잡았어요. 총선 이후. 네, 5월 7일로 잡았으니까 두 달 터울이기로 계속. 이런 식이면 현재 준비되어 있는 재판에 나올 증인 예정자가 2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서 피고인 또 신문이 있어요. 그런 걸로. 아, 증인이 아니라 이제는 피고인. 네. 또 쓰셔야겠네. 네, 또 해야지. 그런 저런 거를 다 감안을 하자면은. 1년이야, 1년. 3년 내내 갈 것 그러니까 같아요. 최소 이제 1심에 대한 네. 기본적인 한 텀만 도는데 1년.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이제 재판이 끝날 때쯤 저 김건희가 감옥에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뭐 오늘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 생각으로는 누군가가 내려오면 재판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나도 거기 20인의 명단에 들어가 있어. 아, 그래요? 정말 오늘 재밌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증인이 누구냐면은 그 국민의힘의 고발자 중에 한 명인 김모 씨예요. 이 사람이 87년생인데 골 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 검사가 이제 고발을 한 사유, 그다음에 고발장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 등에 대해서 쭉 물어봤는데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릅니다. 예. 모릅니다. 네. 고발한 사실은 있죠. 가만히 있더니만 시켜서 했는데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하도 이제 검사가 어이가 없으니까 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법률팀이 따로 있었고 주진우 법률팀이라는 거는 이제 법률팀 뭐 변호사들로 유지될 사람들이겠죠. 저는 이제 주진우 씨라고 판단이 되긴 하지만 난 주진이라고 생각해 거의. 그쪽에서 파일로 보내면 자기는 그 출력해서 아 고발사주다 도장 찍고 접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그랬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당연히. 오, 그러네. 그러네. 네. 그러니까 아, 주진우는 당시에 현직 검사였을 거 아니야. 아, 현직 네. 검사 현직 검사에서 나와서 아, 나왔었나? 캠프에 법률팀에 반기사 법률팀에. 예.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뭐. 아니 고발자가 고발 내용을 몰라. 계속 검사가 물어보는데 내용을 전혀 모르고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검사가 뭐라 하면요. 예. 증거 건너뛰고요, 건너뛰고요, 건너뛰고요. 네. 왜냐하면 얘기할수록 불리하다는 걸 안 거지. 결국은 포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이제 피고인 측의 변호사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는데 네. 역시 하나도 기억하는 게 없고 모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20분 만에 끝났어요. 그게 이제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그 친구 입장에서는 위에서 시켜서 했어. 근데 난생 처음으로 법정에 섰겠지. 그거 이렇게 선서하잖아요. 네. 진실에 따라 할 거. 맞아, 맞아. 처벌 받겠습니다. 네. 얼마나 무섭겠어. 거짓이 있으면 네. 처벌 받겠다. 네. 그게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스크래치가 난다고 생각하면 무시무시했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제 증인신문 중에 저희 쪽 변호사 측에서 당시 조남욱 회장의 일정표를 공개를 저희가 열린검TV 보도에서 했었거든요. 그거를 잠시 이제 스크린에 띄우고 관련된 내용을 얘기했더니만 검사가 제지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판사가 하라고 해서 네. 계속 이제 저한테 신문을 했고 저는 네. 그걸 답을 했었어요. 네. 주요 내용이
그 조남욱 회장의 일정표에 적혀 있는 골프 당시 검사들이 누구 있었냐. 하고 저는 뭐 양택대 검사, 윤선열 검사, 최한 검사, 정준기 검사, 뭐 기타 등등 심지어 검사들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증거를 배척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거를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검사가. 검사가? 예, 나가신 이후에. 예. 아, 골 때리네? 예, 그걸 부정하겠다는 거죠. 네. 증거가 나왔는데 그걸 부정하면 어떡해? 그래서 우리 변호사가 이미 증심심문도 끝났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제출을 했으니, 받으셔야 됩니다. 하는데 계속 못 받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판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받겠습니다. 내가 오늘 제일 재밌었던 포인트 하나. 네. 아, 총선의 시즌이구나. 갑자기 아무 상관없는. 이재명이 양념처럼 여기 등장을 한 거야. 아, 여기에? 여기에. 네. 줄리 없는 줄리 재판에 이재명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게 뭔 상황이냐면, 우리 그때 그 열린공감 보도를 하는데, 당시에 안혜욱 회장이 70년대에 그 이재명 그 대표 그 성남. 부근의 상담에 태권도장을 했어요. 어, 그렇지. 근데 그 태권도장을 이제 해서 이제 그 모친이랑 약간의 좀 작은 인연이 있었던 거지. 그렇지, 안혜욱 회장이. 소년공 시절에, 굉장히 가난하던 시절에. 예. 그래서 그 이제 에피소드를 잠깐 뭐 그때 다뤘는데 그 이야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사전에 뭐 그 얘기를 같이 방송을 하기를 무슨 한마디로 뭐 공모를 했습니까? 뭐 이걸 염두에 둔 뭘 했습니까? 계속 그걸 물어보는 거야. 아, 결국에는 지금의 이 그렇죠. 줄리 관련한 자기들이 생각할 때 가짜 뉴스가 이재명과 연관돼 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너희 이재명 지지하거나 아니면 이재명과 짠 거. 그거를 하필이면 기자가 제일 많을 때. 제일 많을 때. 아무나 하나 야 이런 떡밥도 안 받아 이 기자들아 하고 다 던졌는데 아직까지 기사 안 왔어. 근데 마지막으로 5월 7일 저기 다음 재판이 이제 열릴 건데 그 5월 7일날 김태희 씨가 첫 번째 증인이고 두 번째 증인이 조남호 회장입니다. 조남호 3부터 1. 네. 조남호 회장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아~ 네. 문제는 조남욱 회장이 현재 91세예요. 1933년생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현재 전해듣기로는 이번 누워 계세요. 약간 치맥기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출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왠지 치맥기가 있어도 그때의 또 생생한 기억을 더 확실하게 얘기할지도 몰라. 네. 왠지 갑자기 막 원래 그 치매가 있으신 분도 특정 부분의 기억은 또 잘 나거든. 그렇지, 그렇지. 저는 이미 누워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출석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일부러 누워 있는 것도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들고. 네. 그분이 뭐 얼마 전까지 정정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증인은 이제 김모 씨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라마다 레센스 호텔에서 근무했던 분. 이렇게 세 분 정도가 증인. 아니 김건희가 나와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도 있습니다. 줄리 없는 줄리 재판은 말이 안 되잖아. 그 말입니다. 언젠가는 저희가 부를 텐데 과연 나올지는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끝.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여러 내부 상황으로 매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0-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에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